우리 사회초년생, 이제 막 취업하시든,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이제 방을 구할 때, 전세 월세 구할 때 조심할 것.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자, 네 가지입니다. 이거 큰 그림 말씀드리니까 큰 핵심. 자, 첫 번째. 중개업소 확인하는 거, 중개업소. 중개업소 확인할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중개업소,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네, 부동산. 이거 확인할 것. 이거 확인하는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거래하지 마시라고, 직거래. 네.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으면 직거래 가능해요. 충분히 선별할 수 있죠. 집주인과 그냥 부동산 없이 그냥 쌍방간에 계약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거 사회 경험 없으신 분들이 직거래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당해요. 예. 그러면 이 중개업소 확인이 뭐냐면 이 부동산도 참 저도 이 업에 있지만 저희 얼굴에 침 뱉는 얘긴데요. 믿지 못할 부동산이 있어요. 믿지 못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가. 그래서 내가 지금 계약하고자 하는 나에게 집을 알선해준 이 부동산이 믿을 만한 부동산인 거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사무실 들어가세요. 사무실 갈 거잖아요. 뭐 방은 보는 거야 현장에서 보겠지만 계약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사무실 가잖아요. 딱 사무실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일단 벽을 딱 둘러보세요. 사방을 둘러보시고 벽에 걸려있는 중개업소 등록증, 그 다음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중개보수 요일표,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법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업하게 되면 반드시 벽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중개보수 요일표, 이세 가지는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보시고, 만약에 자격증이 홍길동이에요. 사진도 있습니다. 예, 사진도 붙어 있어요. 홍길동이면 이 홍길동 씨가 최소한 그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돼요. 최소한. 대표면 가장 좋고, 대표가 자기 자격증 걸어가지고 뭐 사업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대표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함은 못 파지만 딱 보면 제일 큰 자리, 의자, 뭐야, 책상 제일 큰 자리. 딱 봐도, 아, 저기 대표 자리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홍길동이 아니면 그 밑에 한 실장급으로 할수 있는 그분이 근무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자격증이 안 보입니다. 아니면 자격증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무실 근무 안 해요. 그러면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야 돼요. 예. 어떤 계약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는 겁니다. 혹시 붙잡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다음에 좀 결정할게요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예.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에 걸린 사람이 그 사무실 없거나, 자격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 없다. 그건 뭐냐면 자격증 빌린 거예요. 예, 빌려서 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개 사고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 보증금 떼인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자격증이 없으면 그건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일단 불법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격증이 빌렸다. 빌린 경우는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어차피 책임은 건 사람. 네. 일종의 바지사장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네. 하지 마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오촌 조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어쨌든 그 오촌 조카가 처음으로 와서 서울서 방을 보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또 괜히 그 지역에 정말 선량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 볼수 있으니까 제가 지역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특정 지역에 방을 본다고 하길래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서 밥좀 봐달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집사람이 다 실컷 집다 보고 되게 집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계약합시다라고 해서 딱 사무실에 갔는데 제가 늘 말했으니까 집사람도 가자마자 딱 둘러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벽에. 예, 그냥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나오는데 집사람 눈에 딱 걸리는 게 나오는데 저쪽 구석에서 여자분 두 분이 계약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대요. 쓰고 있는 거를. 예. 안타깝죠, 일단 그분들은. 이게 자격증 없잖아요. 일단 불법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그럼에도 뭐 계약서 진행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렇죠. 대학령은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많이 터질 수 있는 사고가 뭐냐면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 한 집을 놓고 30명 계약하죠. 30명을.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만 잡아도요. 30명이면 3억입니다. 3천만 원이면 30억이죠. 아니면 3천만 원이면 30명이 얼마죠? 9억인가요? 예. 9억 맞나요? 10명이 3억. 예, 9억. 50명 잡으면 15억인가요? 예. 딱 하고 문 닫고 튀는 거죠. 그 이중계약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짐 펼친 사람, 그 사람만 그냥 보호받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날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이제 영업정지 먹은 그곳인데 영업정지 먹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해요. 저도 이쪽 업계에 있지만 제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믿을 만한 부동산인가 꼭 확인할 것. 벽을 보시고 반드시 거래할 것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약 당사자. 매매 계약이든 전세월세 계약이든 지금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집주인이 맞나? 매매 계약이든 전세월세 계약이든 이 진짜 집주인이 맞나?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 그다음 주인번호 나와 있잖아요. 신분증 보여달라. 네, 확인해야죠. 이 신분증 달라는 얘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임차인분들이. 절대 오라지 마세요. 그 당연한 겁니다. 신분증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리인 나왔다면 이때 좀 많이 사고 터지죠.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대신 와가지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체크할 건 뭐냐면 실제 주인한테 이 계약에 대해서 위임받은 건지. 그래서 위임장에다가 이 계약권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위임장, 그리고 그 위임장에 소유주 본인의 인감이 찍혀있어야 돼요. 인감 날인. 그리고 그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최근 3개월 이내, 오래된 거 말고. 예. 그 서류 가져왔을 때 그때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뭐 대신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신분증. 예. 근데 보통은 가족관계에서 대신 오게 되면 보통 가져오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 나 배우자 맞, 나 와이프 맞아요. 아, 나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딸 맞아요. 그냥 계약하셔도 돼요. 이거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아니죠.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요구하는 걸 또 어려워하세요. 보통 요구하면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분들이, 아유, 내가 여기서 내가 30년 살았는데 뭘 못 믿냐고. 에? 아니, 물어보라고. 저 사장님한테 물어. 사장님, 나 여기서 얼마 살았어? 그러면, 마침 거기서 또 부동산이 좀 조율을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동산이 맞장구 쳐버리면, 에이, 우리 사장님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또 문제돼요. 믿지 마시고, 무조건 그 서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몰래 떼올 수 있거든요.
도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홍길동 씨가 우리 소유주님 갑돌이 씨 대신해가지고 계약하러 나왔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맞으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만약 거기까지 만약에 사람을 써가지고 속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통 거기까지 가면 웬만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 확인, 진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 거냐, 만약 대리인 나왔다면 본인의 서류, 그럼 대리인 신분증 이걸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요구했는데 거부한다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집이 마음에 들어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물권 확인이에요. 물권 확인. 물권은 뭐냐면 그 집,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인 거냐. 예. 하자 없는지. 하자. 하자는 뭐냐면 첫 번째가 주소예요. 주소. 우리가 대항력, 그러니까 내가 임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 대항력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하고 건축물 되는 주소지하고 같아야 돼요. 가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예,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다가구는 괜찮습니다. 다가구는 어차피 한 주소 안에 여러 가구가 있으니까 다가구는 뭐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까지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다세대, 아파트 이런 이제 공동주택은 호수까지 맞아야 돼요. 몇 호까지. 근데 이 호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원래 집을 지을 때는 방을 3개를 지어요. 3룸으로. 근데 방 3개짜리는 세 맞추기 어려우니까 3개짜리를 지어서 이제 준공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이걸 쪼갭니다. 방 2개짜리와 방 하나짜리. 하나짜리에다가 화장실 다시 넣어요. 쪼갭니다. 세를 2개를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방 3개일 때는 303호예요. 그런데 쪼개지면서 하나짜리가 304호가 됩니다. 그러면 304호는 보호를 못 받아요. 왜? 건축물 대장에는 303호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항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 또 들어가요. 정말로. 그리고 그런 집은 대출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물건 확인. 그리고 이제, 준공 확장.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이행강제금. 뭐 준공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옥탑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래 건물 지으려고 건축 허가 받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짓고 났더니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자금 대출 대항력 가질 수 있습니다만 주소만 같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 물권 확인, 하자 확인. 자, 네 번째 뭐냐면 권리 확인. 권리는 뭐죠? 그렇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거 뭐 등기부 등본 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 예. 권리 하자가 없나? 뭐 가등기가 있나? 가압류가 있나? 가처분이 있나? 만약에 나보다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 그 금액은 얼마고 이 집의 가치는 얼마고 비교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다가구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얼마인가?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세금 다 납부하셨냐? 국세, 지방세 완납하셨냐? 요구할 수 있어요. 보여달라. 완납 증명서. 못 보여주겠으면 내가 확인할 테니까 동의해달라.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주인이 동의해주거나 아니면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서 이걸 제출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 세금 밀린 거 없다. 이 세금 때문에 문제 터졌거든요. 그동안에. 세금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대항력 선순위여도 세금 먼저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 다가구 주택.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가 언제고 보증금 얼마인지 이것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집주인이 알려주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있게끔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동의 얻어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1호는 언제 들어왔고 보증금 얼마고 201호는 언제 들어왔고 보증금 얼마고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 지금 여기 대출이 얼마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 보증금 얼마니까 내 보증금 더하면 아 내가 문제가 됐을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없나 계산되죠. 이 권리 확인.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가지 확인하시면 웬만해가지고 사기 안 당합니다. 예. 정말로. 이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동산 확인, 그 다음에 사람 확인, 물건 확인, 권리 확인. 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 보통 근세계나 고시원 이런 것들은 대출 안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특약사항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사례로 말씀드리면 자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전세가 3억입니다. 3억인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써요. 계약하겠다고. 계약금 3천만 원 입금합니다. 아 입금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죠. 입금하기 전에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요구한 겁니다. 집주인한테 혹시나 나중에 내가 잔금 치를 때 입주할 때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면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입금하는 3천만 원 돌려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 주인이 흔쾌히 꼭 그러자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임차인이 뭘 요구했냐면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자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 뭐 그런 걸 적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왜 김 사장 안 그래? 옆에 또 부동산에 또 그러죠. 아 그러죠. 우리 사장님 믿을만 합니다. 아, 뭘 또 적습니까? 그냥 입금하시면 돼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그래 믿을만 하다는데 입금했죠. 근데 잔금 때 정말 대출이 안 나온 겁니다. 자 대출 안 나오면 이거 돌려받아야겠죠. 3천만 원. 왜? 주인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혼부부 그 임차인이 주인한테 말한 거죠. 아, 이거 대출 안 나오니까 돈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뭔 소리야? 결국 포기하는 거지. 예, 못 줘. 한 겁니다. 임차인은 그러죠. 아니, 그때 계약하실 때 준다고 하셨잖아요. 집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래? 이거 입증 안 돼요. 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전세월세 계약, 매매계약, 본조항, 1조부터 뭐 8조 구조 있는데 그 본조항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문제 안 터져요. 특약사항. 이 특약사항은 정말 잘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적어야 돼요. 무조건. 뭐 30년 살았든 100년 살았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무조건 적는 겁니다.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서류를 믿어야 돼요. 특약사항을.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적자고 하는데 피한다. 계약 안 하셔야 돼요. 아 그럼 계약 못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하시면 안 돼요. 100% 문제 터지니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방이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거기 혹한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 못합니다. 특히 신축 첫 입주. 깨끗하거든요. 옵션 잘 돼 있고. 정말 같은 가격에 너무 깨끗하고 좋죠.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 입주에 그 다음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뭐 하자고 하면 예, 그럽시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크할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은 또 적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집주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특약을 적을 때는 이 당사자 간, 그 다음 부동산 이 세 사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아닌 전혀 딴 사람이 와서 그걸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구나 이게 탁 나와야 됩니다. 말할 때. 근데 보통 특약사항을 제가 보면 거의 다 애매하게 적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그거는 그 당사자 세 사람만 알아요. 부동산, 집주인, 임차인. 부동산, 전주인, 세주인. 매매가 같은 경우에 사고 팔 때 이 세 사람만 알면 이게 만약 소송 갔을 때
판사가 판정할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특약을 적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 이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네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세세하게 적는 겁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더라도. 네. 보통 이게 칸이 좁으니까 줄여 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별줄 쓰면 되니까. 아, 종이 두 장 쓰는 거 뭐 어때요? 중요한 건 사고가 안 터져야죠. 서로 간에 오해가 없어야죠. 이거는 이제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자세하게 적어줘야 돼요. 특약상 적는 거.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한테 임차인이 만약에 뭐 돈을 줘요.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무조건 계약 당사자. 네. 누구와 계약을 했든 간에 돈 받는 사람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한테 입금하는 겁니다. 무조건. 입금할 때도 요령이 있죠. 300유로 계약금 이렇게. 내 이름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바꿔가지고 300유로 계약금, 300유로 잔금, 300유로 중도금 이렇게. 딱 찍히게끔 반드시 계약 당사자한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걸 혹시 뭐 중간에 부동산이 받아가지고 대신 전해준다거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부동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절대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 당사자한테.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나갈 때 보증금 돌려주잖아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실제 사례. 예. 임차인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되게 흔한 이름. 여자 이름인데 그냥 되게 뭐 영민 씨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강남 쪽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사는 사람은 A씨고 그 돈을 댄 사람은 B씨예요. 그런데 계약은 A씨로 썼습니다. 근데 딱 계약이 끝나고 이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고 하는데 집주인은 당연히 이 A씨한테 줘야 되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A씨니까. 근데 B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어차피 이거 그때 내가 돈 준 거다. 나한테 입금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주인분이. 그렇게 줘도 되냐고. 자 그랬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A씨한테 주라고. 그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B씨한테 줄지언정 예. 주지 말라는 거죠. B씨한테는.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그 B씨가 A씨 계좌를 가져왔다. A씨 계좌를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 괜찮겠죠?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괜찮겠지 하다가 순간 든 생각이 제가 그 B씨 그쪽 업계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예, 좋지 않은 업계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고 입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동명이인 같은 이름의 계좌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지인 중에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은행에다가 주인분 앞자리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역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그 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B씨가 그 돈 받으려고 자기 주변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계좌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이름에. 그거 입금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고 만약 진짜 B씨가 달라고 하면 입금하되 이제 확인서 받아야죠.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다 B씨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당사자끼리만. 네. 그리고 흔한 이름은 저처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꼭 확인하시고 예, 전화하셔가지고 진짜 돈 받았냐 이렇게 확인하시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부동산 확인, 사람 확인, 물건 확인, 예, 관리 확인 이 네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 때도 똑같은 겁니다. 예, 부동산 그다음에 실제 소유주인가 물건이 하자고 없나 권리 하자고 없나 이렇게. 참
워낙 안타깝다 보니까 TV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참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본인 전 재산이잖아요. 대출을 받았든 자기가 모은 돈이든 뭐 부모님 주신 거 마찬가지고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죠. 큰 돈이고. 그 돈들을 만약 그렇게 떼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조금만 주의하면 알수 있었는데.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이게 법에 맹점이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안 고쳐졌거든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게 있어요. 맹점이. 신축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신축은 계속해서 사고 터질 거예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봐도. 신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하실 게그 집의 시세 꼭 알아보셔야 돼요. 주변 이제 부동산 다니시면서. 예. 요거 지금 신축인데 요거 지금 얼마나 갈까요? 제 분양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 대비 내 전세금이 얼마나 되나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보시고 그냥 너무나 깨끗하고 좋으니까 신축 첫 입주.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니까 전세금을 높이 받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죠. 집값 3억인데 전세가 3억 2천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럴까? 이해 안 되시잖아요. 이 3억을 모른다니까요. 이 3억의 시세를. 법으로 알수 없어요. 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3억을 표시하지 않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볼때안 바뀔 겁니다. 법이.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 우와, 너무 좋아. 좋긴 좋지만,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체크할 거. 다 체크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좋은 곳에 빠져가지고, 보기 좋은 곳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체크할 거 체크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근데 한번 딱 써버리면, 돈 입금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진짜. 예. 주키김님, 네, 자격증 반드시 보셔야 돼요. 거의 걸린 사람이 최소한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보통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면 모든 그 개업할 때다그 사람 처리하고 안 나와버리죠. 그런데 그게 가장, 네. 이중계약은요, 이중계약은 저도 당합니다. 이건 알수 없어요. 정말로. 그냥 계속 그 집에 누가, 나 말고 또 누가 뭐 계약 하나 지켜보지 않는 이상, 정말 맘 먹고 그 집주인하고 부동산이 짜고 치면,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위임을 하면, 그냥 뭐 알아서 다 써봐. 위임했을 때. 그러면 부동산은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중계약 충분히 나옵니다. 왜? 돈을 본인이 받을 거니까,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안 받고. 이중계약은, 네, 알 수가 없어요. 주인한테 받아도요, 부동산은 또 다른 이유로 그걸 다시 뺍니다. 예. 이게 다 가능해요. 방법이 있어요, 또 다. 아, 이거 좀 잘못된 거네요. 좀 일단 저 빼서 잠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주인은 또 부동산을 믿어버리면 또 빼서 또 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요. 이거 계약금 좀 돌려줘야겠네요. 지금 임차인 연락 안 되니까 일단 저한테 주시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안 줘버리죠. 계속 이제 자기 돈 쌓아놓고. 3천, 6천, 9천 쌓아놓고.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참, 영업점이 되는데, 영업하는 건, 하,
어떤 배짱일까요? 그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예. 그냥 뭐, 될 대로 살아 이건데. 왜냐면 그렇게 하고 딱 폐업해버리니까. 폐업. 딱, 한번 한탕 해먹고 날르는 거죠. 또 하나 차려가지고 또 해먹고 또 폐업하고 날르고. 예, 계속 반복해서. 자, 우리 흔님께서 신축은 무조건 펴야 된다고. 무조건 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체크할 거면 잘 체크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체크할 거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체크만 잘 하시면 없는데. 이 게임님, 어떤 분야든지 잘 모르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 채널을 잘 보시면 좀 도움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 자녀분들이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방을 얻는다라고 하시면 좀 바쁘시더라도 같이 손 잡고 같이 좀 다녀줘야 돼요. 예, 같이 보시고 또 자녀가 혹시 놓칠 수 있는 것들 이제 부모님이 좀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야. 등기부등본은 갑부는 뭐고 을구는 뭐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도요, 맨 아래쪽에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맨 아래쪽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거든요. 항상 등기부등본은 오늘 날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예전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참 그렇죠. 예, 그 날짜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거 언제 뽑은 건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다니시면서. 근데 그게 이제 자녀분들이 사회 경험이니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정말 사회 나와서 몸소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알려주셔야죠. 네. 이중계약은 맘 먹고 사기치는 겁니다. 맘 제대로 먹고.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몰라요. 만약에 4월 30일 날 입주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막 이제 준비하고 잔금 치르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살고 있네. 예. 그럼 물어, 당신 누구세요? 나 계약자인데요. 나도 계약했는데요. 예, 이렇게 좀 있으니까 또 누가 와요. 지금 누구 또 누가 와요. 당신 누구세요? 나 계약자인데요. 저도 그런데요. 좀 있으면 또 누가 와요. 나 계약자인데요. 예. 이게 2명, 3명, 5명, 10명 늘어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지금 안 빼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 버티죠. 나는 모르겠고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나는 이거 지킬 거야 하면은 나머지 다 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사는 거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등기부등본은 하나하트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떼서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보여달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까지. 자, 우리가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라기보다 어떤 기준점. 등기부 등본, 보통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죠.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자, 앞서 제가 확인할 게 부동산 확인, 사람 확인, 물건 확인, 권리 확인 했잖아요. 자, 물건 확인에서 이 집의 주소지가 어디고, 몇 동 몇 호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몇 층짜리고, 뭐 계단 면적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용도는 뭐고, 이런 사실관계 있죠. 사실관계. 그러니까 물건 정보요. 예, 주소, 면적, 뭐 높이, 층, 뭐 아무튼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예. 이 사실관계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네요. 얘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달랐을 때. 건축물 대장은 301호인데 등기부등본에 302호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맞다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00유로를 고치게 돼 있습니다. 얘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권리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확인, 소유권은 누구 거냐, 저당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권리관계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는 홍길동 씨가 주인인데 걸충대장의 갑돌이가 주인이다. 그럼 얘를 고치는 거예요. 홍길동으로. 얘가 기준이니까. 네. 이 두 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심심찮게 나옵니다. 네. 특히 막 집을 지은 신축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얘랑 얘랑 사용승인과 보존등기가 시기가 다르거든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두 개에서 뭐가 다르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얘가 기준, 권리는 얘가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예전에 한 예로 그 신축으로 이제 전세계약을 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거를 제가 직접 중개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얻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 그 주인분에 이제 알다 보니까 중간 조금 봐달라라고 한 거예요. 봐달라고. 뭐 임차인 좀 이렇게 잘 되는지. 왜냐면 그 주인분이 되게 고급,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급 직종입니다. 돈 많이 버시는 고급 직종이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달랐던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실제로 이쪽 부동산 그걸 다 몰랐던 거예요. 다른 거를.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예. 그래서 그 당일날 계약해야 되는데 아 못하겠다 한 거죠. 임차인은 대출 안 나오니까. 보니까 이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아 참 소유권이 다른 거예요. 소유권이. 권리관계가.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든 계약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이 기준이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홍길동인데 이쪽이 갑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죠. 은행에서. 소유권자 다른데. 그래서 제가 바로 관할 시군구청. 이 건축물 대장은 관할 시군구청 관할입니다. 예, 거기서 다루는 거예요. 주체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소유권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옛날 소유자냐. 이거 당장 바꾸라. 전화한 거예요. 딱 30분 만에 바꾸더라고요. 30분 만에. 아 그래요? 확인하고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계약이 전이 됐습니다. 예, 가능하니까. 이게 만약에 반대였다면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간이 꽤 걸려요. 바뀌는데. 이게 촉탁을 해야 되고 등급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쪽은 시간이 좀 빠르거든요. 다행히 이쪽이 틀려가지고 이쪽 고치는 거라 이쪽 고치는 거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쪽 고치는 거라 다행히 한 30분 좀 안 됐을 거예요.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예. 계약을 진행시켰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이쪽 기준, 권리관계는 이쪽 기준입니다. 예. 그것도 참고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실제로 계약하시다 보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신축은 자주 있고요. 예. 아, 제가 뭐 한 시간 정도 했나요? 라이브? 네, 조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네. 이제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저녁, 좋은 꿈 꾸시고 또 내일도 정말 활기차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무리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번 주죠.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